그래. 우리 괜히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희장 애들이 오창수를 납치한 거라면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죽었든 살았든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바로 형사의 길이요. 난 그 길을 지금껏 걸어왔고 너도 잘 알잖아. 참나 김양 만나러 다닐 때는 없네. 친구가 방금 적으신 분이야. 저 허주임 아니에요? 어미 깜짝이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굳이 안 나와버려도 되는데 참 그놈의 책임감을 어쩔 것이요. 저 두 분 안 졸리세요? 눈 좀 붙이시지. 저 망은요 제가 볼게요. 아니요. 아유 진짜. 그래주면 너무 고맙고. 그럼 번갈아 자기로 하자고. 허준 쪼까 부탁해요. 예. 부탁해요. 네. 아 그게 사실이야? 야. 근데 정말 장 회장이 이 모든 일을 다 시킨 걸로 입증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이거 어쨌든 입증되기 전까진 입 조심해. 그 밖으로 살아가면 큰일 난다. 알았어. 초희 씨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아버지 생각하면 말이야. 그치. 아 참. 이거나 좀 가져가라. 뭐냐 이게? 아유 말도 마라. 이 전시의 평을 공용처에 썼는데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너 만나면 주라고 네 것까지 줬어. 공용처리가? 이거? 왜? 너 이 전시 갔었어? 아니 나 말고 문화재청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야, 나 이거 확인 좀 해봐야겠다. 미안, 먼저 갈게. 어. 왜 저러지? 전시가 끝났다고요? 네, 어제 하루만 특별 전시한 거거든요. 아니, 왜 하루만? 아, 일본에 전시 일정이 있어서 그렇대요. 저 혹시 토기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들어오다 못 보셨어요? 트럭에 싣고 있었는데. 우성물류? 이와자키가 구경했다는 전시 팜플렛입니다. 자, 보시면 이 틀림없는 위장이에요. 위장이라뇨? 겉보기엔 그냥 토기 같지만 이 붙일 자국 보이십니까? 분명히 도자기 위에다가 진흙을 입혀서 토기로 위장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짓을 한 이유가? 해외 밀반출이죠.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문화재는 결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죠. 바로 전시 목적이라는 거. 그렇다면 장 회장이 이와자키의 밀반출을 돕기 위해 이 전시를 마련했다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사람들도 초청하지 않고 하루만 특별 전시를 했을까요? 분명히 그 전시 기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본 밀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운반 트럭도 오성 물류 차더라고요. 거기부터 한번 뒤져보시죠. 아닙니다. 바로 공항으로 가야겠네요. 공항으로요? 이와자키가 출국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요. 그럼 다들 공항 쪽으로 가신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아, 저기, 그러면 저기 우리도 그쪽으로 지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요. 아, 그 두 분은 오창수도 잡아야 되니까 여기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가볼게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요. 조심해요. 네. 수고하세요. 아, 장 회장 그 영감탱이는 간땡이 보톡스를 맞아버렸나? 뭔 일이 이렇게 저지르고 다닌다며? 아유, 그 양반이 뭐 무서울 게 있겠어요? 아이, 그나저나 이 오창수 이 자식은 어디길래 이렇게 깜깜 무소식이래요? 죄송합니다.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공항으로 갔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본 하네다로 갔다는데. 하네다? 하네다면 김포입니다. 오창수 쪽 갔는데요. 아니요, 그 집이랑 반대편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어디 갔죠? 분명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야, 종환이요. 맞아요. 아, 야, 황제라의 두부소방 오랜만이요. 일로와, 일로와, 컴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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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창수야, 나요, 상철이, 나 몰라? 야, 임마, 뭔 삼복도 위에 장갑을 찍으려? 누구시더라? 아유, 누구긴 누구요. 너 잡으러 온 짭새지. 하지! 빠져! 빠져! 에? 빠져, 빠져. 창수야, 우리 시원한 데로 가자. 에? 웃기고 있네, 이씨. 웃기고 있네? 자식. 야, 이거 봐. 경찰입니다. 잠시 협조해 주시죠. 화물칸 좀 봅시다. 나 과장님, 물 좀 주세요.